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요즘에 라스트 오브 어스 2라고 하는, 게임이 나왔는데, 그게 화제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또 논쟁작이 나오면 또 숟가락을 하나 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나 동영상이라고 해봤자, 뭐, 저는, 무슨 뭐 컷신 같은 거나 뭐 게임 플레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뭐 이런 거뭐 편집하기 귀찮아서 이런 거는 좀 하기 싫고요. 하기 싫고 그냥 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예, 좀 제가 지금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 1은 플레이를 많이 해봤고 다음에 라스트 오브 어스도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요 스토리가 유출이 됐었죠. 스토리가 유출이 되고 또 사실은 제가 예전 같으면 이거 분명히 예구를 해서 예약 구매를 해서 즐겼을 텐데 지금 제가 경제적 여유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신중하게 게임을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무조건 예구해야 되는 그런 건데 아직도 구매를 안 하고 있고 사실은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게이머로서 조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스트리밍도 보고 예, 그랬는데 스트리밍도 여러 스트리머의 스트리밍을 다 보고 지금 스토리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게임 플레이를 하면 더 좋았겠는데 요즘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게임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역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 1편과의 연계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1편에서는 조엘과 엘리의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갔었죠. 근데 이제 이 편에서는 그런 것을 조금 많이 무시했다고 해야 되나? 예. 스토리가 1편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1편을 몰입해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사실. 예.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였다라고도 할수 있는 면이 있긴 한데, 그런데 물론 그거 좋게 봐주려면 뭐 그냥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불쾌감을 주는 것들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정서랑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만든 닐 드럭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태도가 오만하고 교조적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많은 스트리머들 비롯해서 비평가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 무슨,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뻔하게 하면, 그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거를 편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완곡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은은하게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티내지 않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암시도 있고, 복선도 있고. 뭐, 직접적으로 하려면, 그렇다면, 만약에 직접적으로 한다, 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을 교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폭력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치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통일감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이 이야기가,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게임을 보면요. 그냥 통일감이 없어요. 1편처럼. 1편은 조엘과 엘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가 그 중심인물의 관계의 서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조역들이 충분히 그거를 그 조엘이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필연성을 다 부과해주는 그러한 장치들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 게임은요. 스토리가 분열적이에요. 분열적. 산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이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연성이 주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뜬금없어요. 모든 어떤 그런 행동이. 에비가 조엘을 보자마자 무릎에 총을 쏴가긴 것도, 그것도 그게 무슨, 사이코패스도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것들이었지. 또 주변 인물들도 뭐 그렇게 서사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어떤 뭐라 그러지?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그런 쪽으로 유도 끌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지.
핵심 축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거 아포칼립스 세계의 그런 건데, 1편에서는 바이러스였는지 뭐였지? 포자였나?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그 인류를 위협하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게, 좀비라고 해야 되나? 그치? 좀비 클리커? 뭐 이런 것들? 러너? 없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장치들일 뿐이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것들 뿐이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뿐이고, 뭐, 좀비, 그 아포칼립스 세계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엘리와 에비의 테마 맞춰져 있는데, 그것도 우습고. 뭘 위해서 쟤네들은 저러고 있나. 그쵸? 그쵸? 그런 거. 그니까, 1편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그 지구 전체의 운명과 인류 전체의 운명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이제 1편의 그러한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조엘이 죽고, 개인적인 것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그런 사회 속에서 아무런 뭐 역할,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다 그냥 자기 그냥 뭐 그렇게 사리사욕대로 살고 뭐 그죠?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하는 게 되게 쪼잔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 뭐 이런 뭐 이렇게 되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1편의 거대한 서사와 1편의 그 장엄한 서사를 2편에서는 뭔가 그냥 뭐 그냥 쪼잔한 걸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PC라고 해, PC나 뭐 정치적 뭐 올바름 이런 거나 뭐 레즈비언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런 거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무한껏 너라고 해요. 하지만 이건 봤을 때는 PC와 레즈비언을 비롯한 LGBT라고 하죠.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오히려 모독에 가까워요. 이거는 그냥 그런 거 하나를 그런 것들이 무슨 뭐 여기서 나오는 디나와 엘리가 서로 그 연인 관계로 나오는데 결국은 그냥 흐지부지 아무런 그 둘의 서사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뭐지 디나가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떠나버리고 그러면은 그 서사 그 LGBT의 성적 소수자의 그러한 감성 같은 것들이 깊이 있게 다뤄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패션 좌파들이 하는 짓들이 이런 짓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 트위터로는 아주 그냥 뭐 엄청 멋있는 말 막 던져. 근데 개인적으로는 무슨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패션 좌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그 양념으로 아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이야. 우리는 PC도 다를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관대해 하면서 이렇게 그냥 양념처럼 이렇게 틱틱틱틱틱틱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 이런 거 이딴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고 싶은 그것을 그 서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진짜 그야말로 애절한 그런 것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권리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그 수차를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걸 주제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좀 심도 있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무슨 이런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이 게임이 수준 미달이다 라는 것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만 빼고는 다 괜찮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투신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저도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스토리랑 별개로 굉장히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지면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선형적인 게임이에요. 이게 위쳐라든지, 위쳐3라든지 또 뭐가 있죠? 뭐, 스카이림이라든지, 뭐, 이런, 뭐, 리뎀션하고는요,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오픈월드 게임은 좀 입체적이고, 그쵸? 자유도가 꽤 있는 편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는 스테이지를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선을 쭉 따라가야 되는 게임이니까 그 게임은 당연히 스토리가 밀도가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무슨 뭐 어쌔신 크리드 같은 게임은 서브 퀘스트 같은 것도 막 하면서 그쵸? 메인 퀘스트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의 입체성을 구축해 가는 거라면 이 게임은 그야말로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러지? 그러한 자유도가 제약되는 대신에
그 일관되고 집중력 있고 밀도 있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선형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너티 덕이 라스트 오브 원에서도 그거를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유지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라스트 오브 어스가 2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형태, 그 근본 자체는 제약적인 선형적인 스타일인데 반해서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행동은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분열적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차라리 오픈월드 게임이었다면 에비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복수심을 키우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브 퀘스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NPC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입체적으로 그려낸 상태에서 에비가 그만큼 절실한 복수를 해야 되고 그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축해를 해놓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둘이 이렇게 맞부딪히면 좋은데,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아니죠. 선형적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에비가 어떠한 그 조율을 죽이고 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정당성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조율을 죽인 것에 대한 그 충격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정당성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기법이라든지 게임 시스템과 스토리가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으로서 실패작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뭐 물론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좋아하시는 분들, 이 스토리가 굉장히 황량한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든다. 근데 그거는 취향 차이고, 예. 그건 충분히 존중합니다. 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네, 별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또 이걸 보고 나서 사실은 게임도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생각이 또 달라지면 또 동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진짜 게임이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게임 커뮤니티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의 그 구분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뭐 소설도 이제 하나의 소설 같은 것 장르들,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유희일 뿐이었어요. 지금 예술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장르가 됐잖아요. 게임도 예술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술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면 예술 작품이죠, 당연히. 예. 라스트 오브 어스 1은 거기에 굉장히 근접했던 작품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도 그런 예술성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술적인 작품이 되려면 이제 문학적인 서사와 비교해 보자면요, 문학적인 서사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작품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도덕적 기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토마스 하디 같은 사람의 뭐였지, 이름 없는 주두 같은 거나 테스 같은 작품도 굉장히 불쾌한 서사거든요. 사실은 막 그 여성을 굉장히 뭐 거기서 그 작품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나쁜 남자들도 나오고, 그렇죠? 아주 뭐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서 그 사촌과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은 작품이거든요. 하지만 그 작품이 고전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한 주제의식 이전에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라든지 굉장히 그런 구축력과 일관성을 비롯해서 그 사람이 그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주인공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연민하게 되고 하게 만드는 그런 문체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작품들은 굉장히 밀도가 있게 느껴지고 뭔가 찰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탁탁 뭉쳐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막 긁어부스럼처럼 이게 막 이렇게 분열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다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쳐놨는데 제대로 된 요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 게임 논쟁적이니까 꼭 사실 필요는 없어도 저처럼 한번 스트리밍이라도 좀 보시면 아마 여러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거 지금 평가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유저 평가는 굉장히 지금 엄청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게 글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참 한번 보시고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예, 문화 비평의 예, 하나의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예.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 예, 다음에 또 이 게임 플레이 해보고 또 그때 또 제 생각이 달라지면 그때 또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